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키보드 3종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모티콘 사이트 추천, 텍스트 대치 기능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오타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고, 예쁜 이모티콘과 폰트로 홈화면이나 인스타그램을 꾸미실 수도 있고, 귀여운 이모티콘을 많이 모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텍스트 대치 꿀팁들도 많이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아이폰 키보드 3가지 보여드릴게요. 3가지 어플 모두 무료 어플이고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플은 시메지입니다. 저는 이모티콘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도 해보고 정말 다양한 어플들을 다운받았었는데, 다양하고 새로운 이모티콘이 가장 잘 업데이트되는 어플은 아직까지 시메지가 최고예요. 일본어로 나오지만 어렵지 않으니 따라와주세요. 시메지 어플로 들어가서 네 번째에 있는 구름 모양을 선택해주세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요즘 인기 있는 이모티콘들이 쭉 모여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이모티콘을 골라서 하트를 눌러줍니다. 두 번째 줄에는 라인 이모티콘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이모티콘에도 하트를 눌러주세요. 네 번째 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테마들이 모여있는데, 클릭해주시면 테마에 맞는 이모티콘들이 모여있어요. 빨간 칸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이모티콘을 키보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켜신 후 웃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방금 다운받은 이모티콘들이 나와요. 아까 하트 눌렀던 이모티콘들이 보이죠? 계속 새로운 이모티콘들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귀여운 이모티콘 보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단축어 영상에서 여러분이 많이 질문해주셨던 라인 이모티콘도 이 어플의 기본 테마로 깔려있습니다. 두 번째 키보드 어플은 바로 딩굴입니다. 제가 영업했던 사람마다 모두 이제 딩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시는 엄청난 키보드예요. 저는 6년 정도 전부터 쭉 딩굴 어플을 사용해왔는데, 딩굴을 사용하면 오타율도 정말 많이 줄고 타자 치는 속도도 정말 빨라져요. 기역을 밀어서 키획을 만들고, 니은을 밀어서 디귿을 만들고, 쌍자함 칠 때는 위로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글씨를 밀어서 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스페이스로 밀어서 커서 이동하는 것도 정말 편리해요. 초반에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적응이 되신다면 정말 다른 키보드를 못 쓰실 정도로 편안합니다. 쓰시는 분들은 아시죠?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내 손에 꼭 맞게 키보드 사이즈나 모양도 다 커스텀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손에 꼭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초반에만 밀기 도우미를 사용하시다가 적응되시면 꺼서 깔끔하게 키보드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상용구도 등록해놓고 자주 쓰는 기호도 편집할 수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이모티콘이나 기호, 자주 쓰는 문구들을 등록해놓을 수 있어요. 이 크크크 버튼도 원하시는 걸로 바꾸실 수 있어요. 가장 자주 쓰는 기호를 등록해보세요. 상용구에는 시메지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들을 등록해놓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테마와 키보드 글씨체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서 사용 중인데, 원하시는 이미지를 넣어서 만드실 수도 있고 원하는 색상의 키보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키보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키보드 어플은 슬라이더입니다. 만약 딩굴을 안 쓰신다면 슬라이더만 이용하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쿨폰츠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폰트들이 나오는데, 누르시면 키보드 자체가 그 글씨체로 변해서 편하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글씨 자체를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도 있어요. 드래그 기능이 잘 활성화되어 있어서 딩굴을 안 쓰신다면 슬라이더 어플도 충분하실 거예요. 홈화면 꾸밀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메모장이나 미리 알림 등의 폴더명을 지정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인터넷 웹페이지 등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 제가 공유해드렸던 일기 단축어에서도 이렇게 사용했어요. 자, 여기서 키보드를 꼭 깔아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snskeyboard.com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해드린 기능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어요. 폰트도 이렇게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특수문자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도 랜덤으로 예쁘게 꾸미는 것이 가능하고,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이모티콘에도 이렇게 귀여운 게 많은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원하시는 이모티콘을 클릭하시면 복사가 돼서 원하시는 곳에 붙여넣으면 끝! 종류가 정말 많아서 고르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지만 특히 이 음악을 들어요 이모티콘을 에어팟 이름으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귀엽게 뜹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인스타 줄바꿈도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사이트에서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번 찾아서 써야 한다는 점인데 딩굴의 상용구나 텍스트 대치에 등록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대치입니다. 저는 이모티콘보다는 제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텍스트 대치에 이메일을 적어놓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각 사이트마다 아이디도 다르고 개수도 많아서 이런 방법으로 저장해보았어요. 예를 들면 아이디가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하면은 아이디 H, 아이디 O, 아이디 I에 이렇게 저장을 해두었고 골뱅이 N, 골뱅이 H, 골뱅이 G에 이렇게 등록을 해두어서 아이디만 쳐야 할 때도 이렇게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 아이디를 주소까지 풀로 쳐야 하는 형식에서도 빠르게 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메일 치기 대결을 해볼까요? 아이디 H와 골뱅이 G만 입력하면 금방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읍 리을에는 별을, 리을 리을에는 음표를 지정해 두었어요. 그리고 생활 한자를 등록해 놓으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저는 대중소를 비롯해서 요일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되고 갑이랑 을도 등록해 놓으면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은행별로 신한계좌, 기업계좌 이렇게 설정해 두었고 통관번호, 핸드폰 번호도 등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상세 주소도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공유하는 링크나 주소 등도 등록해 놓을 수 있고 사업자 번호나 자주 사용하시는 멘트를 아예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서 작성해도 편리하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 단축어가 있다면 저에게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더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셔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